독특한 경력이 있어요. 전공이 그쵸? 조금 특이하시다고. 아, 제가 원래 그 바이올린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음악 예술 고등학교를 나와서 네. 음악대학교를 졸업을 했죠. 어머 어머. 네. 근데 아나운서로 가신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악기 할 때 되게 일단 못했고 거기다가 많이 떨었어요. 예고해가지고 예고 출신이면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뒷받침을 해드렸지. 이놈의 집에 바이올린 시키려고 얼마나. 아, 바이올린은 언제부터 지금 한 거예요? 저는 좀 늦게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굉장히 늦은 뭐, 거예요. 전공하고. 근데 네. 그렇게 했는데도 네. 나중에 떨려요? 그거 잡으면? 아, 너무 많이 떨렸어요. 무대 위에서. 저는 한 번도 눈을 뜨고 연주해본 기억이 없고 항상 어머.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연주를 했었거든요. 되게 몰입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구나. 네, 잘해 보였어요. 맞아요, 맞아. 근데 이제 연주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사회를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를 봤는데 처음으로 이제 객석에 있는 눈을 처음 봤어요, 저는. 그건 안 떨렸어요? 그때는 안 떨렸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길이 이게 만약 이거 할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제 아하, 이 토크과야.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정말 레슨비 하고 예고 예대 예대하면 갑자기 그걸 딱 때려치고 아나운서 네. 한다면 등짝 스매싱 바로 날아가지 않아요? 그렇지. 내가 너 드린 돈이 얼만데 아, 이거 나오지. 맞아요. 맞아요. 이 얘기 나왔어요. 네. 아, 그게 약간 네. 반대했지 않았어요? 많이 반대하셨죠. 그죠. 정말 이렇게 아우 드린 돈이 얼만데 이거 했었어요. 진짜 네. 들었어요. 그 얘기. 근데 너 이거 다 언제 갚을 거냐고. 예원 씨가 네. 먼저 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됐어요? 저는 오히려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바이올린으로 미래가 딱히 안 보여서. 아, 떠니까. 왜 그래. 잘할 것 같아서 말을 더 편하게 하고 저보다 저는 방송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살 길을 찾는 게 낫겠다. 잘하는 거 해라. 네. 지금 뭐 후회는 안 하시고 아깝잖아요.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건데.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보험처럼. 언젠가 나중에 이제 레슨을 할 수도 있고 이건 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지금도 레슨을 해요. 네네. 그 지금도 아예 레슨을 해요 지금. 네네. 차에 바이올린이 있죠 지금. 있죠. 아 그럼 오늘 그럼 오늘 뭐 있어. 됐어 됐어 됐어. 그렇지. 당당당당당당당. 있지 또 있지. 있지. 그 장르별로 한 5번 하자 장르별로. 힌트 받아야 되니까. 있어 다 있어 오늘. 됐어 개인기 잡아.